김병호 교육감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을 정시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시 확대는 고교학점제 등 현 정부의 교육 혁신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지금까지 30%로 줄어들어오던 걸 50%로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25년도에 당장 전면회할 고교학점제조차도 흔드는 거예요. 또한 주요 대학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서 학생 종합부보다 수능 진학이 더 많았다며 정시를 확대하면 지방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충북 도내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뭐 도로도 문이 좁아지고 특목고 자사고 고교 등급대에서 우대받는 아이들의 문은 더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.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제기한 수능의 불공정론이 조국 논란의 편승에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했습니다.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 중심의 대입 전형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학과 교육감 협의회 등 교육 주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.